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임대사업자 부활? 대출 완화? 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전세 매매 다 떨어진다고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었나요? 전세든 매매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정부는 왜 지금 공급을 늘리려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브림장입니다. 오늘은 슬슬 부동산의 중대 시그널이 나온다는 인사이트를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과연 이게 매수 시그널일지 아니면 반대로 매도 시그널일지, 현재 부동산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들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연일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대통령의 말이라서라기보다 향후 부동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 그리고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호탄은 이보다 하루 전인 14일에 터져나왔는데요. 바로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14일 기재부는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취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며 이 취득세 중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 세금 완화였던 만큼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는 이해가 됩니다만, 놀라운 건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민주당은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정된 수순이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며 여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전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11월 추가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 찍은 영상에서 취득세는 2014년 총선 이후 완화될 거라고 다들 말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것이고, 그럼 취득세는 2014년이 아니라 빠르면 2013년에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달 만에 제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대낮에 맞춘 게 아니라 사실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세금 때문에라도 거래량이 필요하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건 소위 투기꾼, 즉 다주택자들의 매수에서부터 가능한 것이죠. 그런 다주택자들의 최대 장벽인 취득세 중과를 정부도 야당인 민주당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로 설명자료를 통해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논의 혹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거 다들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먼저 분위기를 보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물을 흐린 다음 시간차를 두고 바로 시행하는 전략이죠. 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내로 취득세는 웬만하면 중과 폐지된다고 봐야겠죠.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의 에센스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임차인에게 정가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말해왔지만 차마 그렇다고 인정이 되지 않던 바로 그 사실, 조세 정가입니다. 모두 자기가 사는 집 외의 집은 임대를 놓죠. 근데 이렇게 임대를 놓는 집에 대해서 과하게 세금을 매기면 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야, 그걸 전가시킨다고 임차인이 그냥 내냐? 안 살면 되지 라는 논리가 팽배했습니다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면 임대인은 임대를 놓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줄은 임대 물량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 간단한 수요 공급의 논리죠. 물론 올해인 2022년엔 미국에서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요 공급이고 나발이고 그냥 모든 종류의 자산이 다 떨어지는 모양이긴 하지만요,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로 대변되는 대외적 변수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다시 전월세가 불안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늘리고 동시에 거래량을 터뜨려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보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판단하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이거죠. 부동산 규제를 빨리 풀 것이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까지도 허용해준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대출 규제는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대출이 전혀 안 됐던 건 아니죠. 하지만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던 분들은 분명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사실상 막혀있던 것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다주택자이거나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상당히 불합리했던 정책이죠.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라고 발언했던 점에서 그동안 대출 규제는 공공연히 있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박살나 있을 때 무주택자, 1주택자들에게 대출을 아무리 풀어줘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의 대출 규제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전세로 위기를 겪을 다주택자들을 구제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대출을 풀어줘서 다주택자들에게 매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조세 정가 인정,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영상 처음에 부동산의 중대 시그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누차 다뤘었는데 정부는 지금 거래량을 굉장히 늘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다가오는 총선 때문입니다. 혹시 대선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내걸었던 안들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된 걸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인세 인하 하나 가지고도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요거는 무얼 의미할까요? 현재 정부는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3년인 내년에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짓이든 하겠죠.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임대사업자 부활? 대출 완화? 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전세 매매 다 떨어진다고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었나요? 전세든 매매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정부는 왜 지금 공급을 늘리려는 걸까요? 답은 하나죠. 바로 거래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이고 그게 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정부는 가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서 욕먹는 건 피하고 싶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터뜨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다주택자들을 끌고 오기 위해선 말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각종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부가 말하는 텍스트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실제로 취하는 행동에서 이 콘텍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간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 바닥을 인위적으로 다지는 중인 겁니다. 세금을 완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 급매가 점차 없어지면서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2023년 내년에 바로 V자 반등을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2023년에 무조건 사셔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말했던 그 매수 신호, 그 시그널이 떴다는 거죠.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부활, 최근 나온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정부는 대놓고 사라고 말하지 않을 뿐 제발 사달라고 분위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분명히 선구안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지금 부동산의 바닥을 알리는 매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확인했을 땐 세종역시 급매가 꽤 많이 소화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어떤 아파트,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 5분 임장의 지난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